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생애를 이제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뽑은 거죠. 다윗의 생애 속에 밑에 부분도 있고 위에 부분도 있다 그랬죠. 하부 구조도 있고 상부 구조도 있고 시험과 또 죄와 벌과 얼룩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높은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과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은 서로 분열된 것이 아니고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는 하나도 없고 위에 것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다니는 죄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죠. 모든 생명체는 수분이 없으면 죽죠. 저희 방에도 이제 꽃을 넣는데 언뜻하면 시들어 가죠. 저희 방에 오는 분들도 모르죠. 그렇죠? 시드는 줄 잘 모르죠. 제 아내가 들어와야 압니다. 꽃이 시들고 있네요. 그러면 물을 쳐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뭔가가 왜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은 살아있을 수 없나요? 없죠. 우리 교회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다고요? 불행히도 하나, 둘, 셋, 넷, 네 그루 죽고 하나는 다시 심었고요. 세 그루는 죽었습니다. 이유는 아마 수분이 부족해서 뭐 땅이 어떻다는데 물이 부족해서 밑으로는 계속 목마름이 있고 시험이 있고 뭔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햇빛과 단비와 영양분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깨고 올라서야지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죠.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하이라이트. 다윗의 인생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는 크리스탈라이즈 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그리고 그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비춰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다윗의 생애를 도망다닌 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련과 환난의 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광야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나 그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다윗의 생애를 특징짓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체험하기죠. 그래서 이 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뭐다? 구원이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빛과 질서와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창조는 구원이다.
결혼은 뭐다? 구원이다. 예. 남편을 구원해주고 아내를 구원해주는 거예요. 자녀는 뭐다? 구원이다. 자녀의 위기 또 질병, 위험, 그리고 미성숙으로부터 자녀를 구해주는 거죠. 예, 구해주는 사람은 배짱을 내밀거나 나무래듯이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예, 넘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휴, 어쩌다가 이렇게 에이. 그 사람은 예, 구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예, 조심조심 머리조심 전화하고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그래서 구원해 주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여겨진 것은 바로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에이 잘됐다 고소하다 예, 그럴만하지라고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모자란 건 나중에 다시 주겠다고 얘기하는 마치 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나 되는 것처럼 예, 그런 사람이 구원자죠. 구조대입니다. 독일에 와서 뭔가 조금 답답하고 빡빡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되게 인상이 달라지죠. 병원에서도 여전히 인상이 안 바뀐 분이 계신가요? 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독일에 와서 처음에 네,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맹장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복막염이 돼가지고 예,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샤워를 목욕을 해야 되니까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닦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제대로 씻으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더러운 걸 못 보더라고요. 면도도 하고 그 다음에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이걸 씻어도 그랬더니 그러면 씻겨줄까? 그래서 내가 즐겁을 그 안 되죠. 그 제가 하겠다. 와 친절하다. 네, 깜짝 놀래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병원에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또 의사들도 친절합니다. 네, 와가지고 막 비몽사몽인데 잘 잤냐고 물어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잘 잤냐고 물어봐요. 막. 네, 잘 잤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쉬운 건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런가요? 한 번은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네, 아주 그것도 오래전 얘기 독일에 와서 초창기 시절인데 겨울에 응급실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커피를 세 번이나 흘렸어요. 그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었고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당직을 서신 분이 내과 의사였어요. 그 내과 의사이니까 제가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어지럽고 그리고 커피를 세 번이나 흘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커피를 세 번 흘리면 안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내과 의사가 혼자 이렇게 당직을 보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응급실인데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굉장히 컸고요. 가서 얘기를 듣더니 신경외과 검사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기다리래. 자기가 부르겠다고.
그러더니 전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경외과 의사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토요일 저녁에. 예, 그러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해야 되겠대요. 근데 라보아가 닫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 되겠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예. 왜냐면 환자가 막 많고 그럴 때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남아도 있겠는데 그냥 한가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 라보아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그 피검사하고 하는 사람이 왔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기사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한 게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다 했고요. 그 사람은 있었는지 또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 실험실과 촬영 기사는 왔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의사도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심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머리, 이제 머리, 코피를 쏟았으니까 머리를 찍었죠. 그러고 나니까 신경외과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다리를 벌리세요. 반드시 걸어보시고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비벼보고 감촉이 있나 여기를 비벼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착착착 탁 쓰고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 어디다 머리를 부딪힌 적이 없느냐. 제가 가끔 부딪히거든요. 막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신경외과 의사는 이제 별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신경외과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괜찮은 것. 엑스레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피검사는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 갔어요 이제. 내과 의사가 앉아있는데 근데 이미 새벽이 됐어요. 이미 기다리고 그 사람들 오는 거 기다렸다 사진 찍고 뭐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새벽 1시, 2시가 가고 있으니까 그 내과 의사가 앉아서 이렇게 졸고 책상에서 졸고 있어요.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피검사 결과가 왔어요. 그랬더니 눈을 보더니 야야 괜찮대. 그랬더니 가서 아스피린 먹고 집에서 그냥 있으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막 책망하듯이 이런 사람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들고 뭐하러 이런 거 가지고 오느냐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얘기하지 않고 오케이 축하한다 다른 일 없으니까 가서 아스피린이나 먹고서 그냥 쉬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졸려 저는 너무나 미안했어요. 집에 가면 한 소리 듣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괜찮으니까 아 다행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의사는 어쨌든 굉장히 할 걸 다 하고도 마치 본인이 아쉬운 것처럼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이 아프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좀 안 끼쳐야 되겠다 되게 미안했어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태워다 줄 거면 이렇게 문 열고 태워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태워드릴까요? 그럼 됐어요. 100번이면 100번 됐다 그러죠. 그리고 가고 나면 엔지 섭섭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깜빡이 켜고 딱 세워놓고 문 열고 빨리 타세요. 그럼 왜요? 타세요.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저 금방 가. 그러니까 타세요. 금방 가니까 타세요. 안 타면 싸울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마지못해 타는. 내가 그래 타준다 그래 타준다. 예. 그렇게 해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드실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지 말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독일어 공부하던 책에 나온 거예요. 중국 사람이 독일 집에 초대를 받아서 독일 사람들 일찍 가야지 하고 30분 전에 가서 두드리니까 준비가 다 끝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럼 먼저 뭘 좀 먹을 거냐 배가 되게 고파는데 나인다 않게 친절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려는데 뭘 먹었는데 뭘 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픈데 아, 더 먹을 거냐니까 아, 나인당케.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나인당케만 중국 사람이 하다가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그때 그 주인은 뭔가 이 사람이 불편한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배도 고프고 뭔지 그 사람들도 불편한데 자기는 그래도 적어도 무례하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만족하고 나왔다는 얘기가 어학책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어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톡톡 얹어야죠. 누구처럼 한국교회 권사님처럼. 예. 아이고 전도사님 젊으신 어른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아침에 신방 나와 뭐 자시지도 못하고 아니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제가 그래서 전도사 때 신방 가다가 유가 뻥쿠가 났어요. 목사님 따라 신방을 가는데 예, 권사님들이 신방하니까 가는 데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뭐 그리고 막 갖다가 팍팍 얹어요. 10집 신방을 하고 그래서 뭐 딸기, 뭐 과자, 그리고 뭐 케이크 막 느글느글 해요. 막 그걸 막 10집을 다니면서 목사님 안 드세요. 이전사 먹으래. 예? 저 지금 먹었는데요. 아 그래도 주시잖아 먹어요. 그래서 먹죠. 10집 하니까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해야 된다. 고깃집을 가시는 거예요. 고기를 시키니까 목사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드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사 먹으래. 그래서 아니 권사님 갖다 팍 얹었어요. 벌써 고기 나머지 다 갖다가 그냥 밥에다 탁 얹어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탈이 났죠. 그래서 위가 구멍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권사님들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 됐어요. No thank you. 그런데 갔다가 확 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데 낯선 곳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길을 몰라요. 그리고 막 조용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할로 할로 야 야 이 하바네 프라게 캐네즈미스 하겐 큰 소리 동네 떠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격도 있을 거야. 예? 집사님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독일어 잘하는데도? 예? 뭐가 부족해서? 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제 아내가 뭘 물어보려면 저는 아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예? 그냥 우리가 찾아가. 예? 그냥 한 바퀴만 돌면 아니면 또 다른 길 찾으면 되지. 가서 물어봐. 예? 그래 위축돼. 예? 그러니까 독일 할머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아 저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물어보면 어떤 독일 할머니는 그래요. 따라오래요. 그리고 앞장서 가요. 그냥 자기가 뭐 설명하고 뭐 가다가 왼쪽 오른쪽 하다가 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안 물어보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그 나그네는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그 마음 상태가 아주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다는 얘기를 못하는 법이에요. 알아차려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예. Nicht fragen, anbieten. 예. 옛날에 광고에 나온 거죠. 물어보지 말고 제공을 하라.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그 치과의사 전에 초청한 적 있죠? 예. 그 치과의사가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 많이 온대요. 누군가 우리 목사님이 보냈다고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다 그 사람이 저를 찍었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왜 그런 걸 불편하게 물어봐. 그래서 나 개목사를 그렇지 그럼 예, 누가 당신 그 신자들 나한테 보낸 사람이지. 글쎄요 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맞대요. 한국 사람이 왠지 자꾸 많이 오더래요. 예. 근데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회의하고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일단 종이 끼우고 하고
괜찮네요.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러죠. 뭐 어차피 지금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괜찮다고 하니까 간체 크리티시 이만큼이라도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상해 이상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제 표정 보고 봐요. 표정 보고 하면 자기가 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봐. 계속 입을 찍어보고 이 종이를 이렇게 보더니 다시 보고. 그러면서 지나칠 정도로 갈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제는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얘기 안 했으면 한 네 단계는 더 갈았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신경에 조금 가까이 간 거라면 손을 이렇게 놔요. 손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말고 손을 바로 들으래. 손을 바로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그러니까 아파요. 엄살은. 그럼 아프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프면 얘기하라.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식사를 제공하려면 예, 먼저 제공부터 해야 돼. 그래야지 예, 물어보면 힘들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예,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적은 쫓아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위축되어 있는데 갑자기 발이 쑥 빠져요. 그럼 이제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리고 자신감은 없고 죄의식은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진흙 옆에 바위, 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 옆에 처마, 또 적이 쫓아오는데 막다른 골목 같은데 갑자기 나타난 동굴, 또 자기에게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주어서 위기를 탈출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가 2절, 3절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구원의 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대신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을 하라고. 필요하면 말을 해, 이 바보야. 병신아. 말 못한다니까. 말 못해요. 그래서 헤아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헤아려줘야 되고 그리고 대신해줘야 되는 거죠.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파트너십은 그런 거죠. 서로에게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제공해 주는 것. 한숨을 쉬고 아 언제까지? 어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했다면 1분마다 벼락을 차도 모자랐을 거예요. 1분마다 벼락치고 천둥치고 쪼개고 막. 그래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3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이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아홉 가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홉 번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위가 자기를 구한 것이 아니고 요새가 자기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방패가 구한 것이 아니고 이 뿔이 구한 것이 아니고 왕대가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게 되셨다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마음에 불편해요.
누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어떻게 기도하죠? 아픈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아픈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대신 아프게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것을 없어지도록 누구에게요? 결국은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누가 아프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 내용이 어땠다는 것보다도. 맞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누가 어디가 아프고 누가 무슨 일이 있고 어디를 가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남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누군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와. 그러면 자꾸 그 사람에게 가고 싶죠. 맞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죠. 밥 해주고. 예, 그럴 거니까. 그 다음에는 좀 싫어지죠. 이제는 밥 먹었으니 공부해라 할 거니까. 예. 그래도 엄마를 찾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예.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어레인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자꾸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자꾸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자꾸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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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내용은 내시면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여섯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맞죠? 근데 자꾸 문제를 뭔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피곤해요. 중보기도 한 시간 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을 다 얘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가정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지? 그 직장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져서 네,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예, 좋은 서프라이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빛, 예기치 않은 기쁨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편해지면 좋겠어요. 예, 9월에 우리가 이제 축복 대망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축복 대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마음이 어둡네. PPT 해야지, 뭐 프로그램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여성교회 갑자기 일들이 많아지고 힘들다. 저도 이름 많아요. 예, 저도 이름 많아요. 복음 근로자이니까 이름 많고 예, 오늘도 지금 7시까지 우리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들 한 50명 정도 줌으로 어제 오늘 8시간 강의했어요. 네. 열심히 들으셨어요. 열심히 들으시고 공감하고 질문이 또 계속되고 오늘도 얼마까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없어요. 저 이제 수협해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특세와 모든 일들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들로 생각하지 않고 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분이 오죽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을 당하잖아요. 예, 상을 당해서 누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상을 다녀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권사님들. 선생님들 가가지고 문제나 일들만 보지 않고 사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가지고 아휴 가서 빨리 어휴 밥 먹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아 저 생각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밥 먹어.
아니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누구 엄마 이리 와라 이리 와. 어 나하고 한숨만 뜨자 한숨만 떠. 먹어. 예. 그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은 쓰러지는 거야. 예.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뭐예요? 예, 해결책이나 방법을 찾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월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인격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궁정악사로 사울의 궁에 들어가는데 그 사울은 자기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계속 수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방당하고 추격당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마치 지옥의 권세가 줄을 자기에게 묶어놓은 것처럼 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마치 이 사냥꾼의 이 그물이 자기를 이렇게 얽어맨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쫓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아, 음부에 즉 이 지옥에 아, 이 줄이 예, 다윗의 몸에 한번 얽어매고 그 죄가 계속 지옥을 향해서 그를 끌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 죽음의 파도, 허무의 강물 즉 구원받지 못하도록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를 감싸고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깊은 죄의식이 그를 계속 끌어잡아다니고 있는 거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오늘 7절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구원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결단을 9월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내용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화를 트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저녁에 자리에 눕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뭔가 부탁할 내용들을 늘어놓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고백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꾸 일과 문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번아웃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목적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목은 좀 가라앉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예,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 죽음의 권세이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는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끊어놓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끊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미래에 대한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론에서 서론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나 두려움이 별로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론으로부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일 이거 중요한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결론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서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론이 생겨.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론으로 내려가는 거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예, 밖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죠. 과거에서 미래로죠. 결론에서 시작으로죠. 그리고 씨앗에서 열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썩지 않는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 통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통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병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좀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부르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과 관련된 일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중보기도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자. 사람을 그 사람의 병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자. 그 사람이 지금 힘든 마음 상태와 어그러진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자. 그 사람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인격적인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먼저 제안하고 나 너하고 같이 갈 건데 괜찮지? 라고 물어보면 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상관없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 나 너하고 갈까? 그러면 됐어 그러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 내 곁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그의 귀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도가 좋고 우리에게 늘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귀 기울이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무슨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나를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여자아이들처럼 말이죠.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투명인간이야. 또 게임 좋아하는 아들들처럼 절대로 눈 안 맞춰요. 뭔가 딴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이에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감싸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죽음의 세계 속에 음부의 상태로 가치관이 혼란된 그런 혼돈의 세상으로 다시 내던져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는데 그 하나님을 왜 보지 않느냐? 예,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 100교회 100명 초대한다고 그랬는데 30몇 명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여기 우리 한나자매가 지난 한 주간 금식했거든요. 왜 했는지 뭐 그건 이제 이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아멘. 아멘. 네, 그런 거죠. 제가 우리 그 영국 선교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예, 어떻게 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10명은 지금 꼬드겨 놓은 것 같아요. 예. 10명이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섬기는 건데 몇 명이 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으니까 또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죠. 네 혼자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결국은 그렇죠? 예.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으면 안 계시면 모르지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선포하고 예, 그렇게 하려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소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어떤가 뭐 코로나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고 귀에 기울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기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할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또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응답하고 대답하면서 나갈 겁니다. 자원하고 나갈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송하고